저는 지금 현재 마인드 코치로 러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결혼 후에 바로 러시아로 와서 아내와 함께 지금 삼둥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이제 배우는 부모라는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 러시아에 와서 이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러시아에 왔습니다. 러시아에 살면서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여기에서 부모 교육도 하고 또 부부 클리닉이라든지 그리고 리더십 강연,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과 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고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움직여야지만 이 가족이 살아가고 또 그리고 제 관련 중에 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가지가 무엇이 있었냐면 가난은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지만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잘 자라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에 이제 소득원이 다 떨어져 가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집이 어려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저희 셋인데 한 명은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요. 5학년, 막내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데 신발도 사줘야 되고 막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지? 나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지? 저에게 밀려오는 후회와 함께 여러 부분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저는 15년 동안 러시아에 살면서 러시아 사람들과 계속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 아내 안방에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건지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거 혹시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아빠라면 아실 텐데 이제 저의 모든 자존감이 떨어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를 제가 할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아내한테 뭐 해?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아내 옆에 살짝 가서 이제 봤는데 뭘 봤냐면 거기에 이제 월드 서밋이라는 그 강연을 윤스키 코치님께서 이렇게 막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형근 코치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듣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제가 박형근 코치님에게 연락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박형근 강사님하고 잠깐 코칭을 받았는데 박형근 코치님께서 해주셨던 강연 중에서 어떤 것이 저에게 딱 들어왔냐면 그건 뭐였냐면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메신저를 시작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뭘 잘하지? 라면서 이제 그 생각을 쭉 하는데 자존감과 또 절망감과 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생각 속에 갇혀버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관념 속에는 이제 제가 보는 모든 부분이 이제 안 된다는 것으로 제 관점이 다 넘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루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잘하는 게 있어? 항상 제 옆에서 저를 보는 제 아내니까 저를 가장 잘 알겠다 싶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여보,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왜 당신 전에 일했던 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인데. 라면서 저에게 그 한마디를 딱 전달해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나는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지? 여러 가지 후회로만 제가 살았던 그 삶이었는데 제 아내가 해준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제 강의 제목은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 관점이 뭔가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 관점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었어요. 제 관점에서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관점의 하나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지내면서 각종 여러 국제 컨벤션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쉽게 말하면 호텔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끝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까지 이 일들을 주관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나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그각 여러 기관들의 MOU를 이렇게 실행해 드렸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러시아에 있으면서 자녀들 부모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하고 또 초청받아서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십 강연을 하면서 한 나라는 전혀 몇 개국은 아무 아는 인프라가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리더십 강연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농업대학교, 유엔 대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총장 일행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 MOU라든지 그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협약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전에는 이제 월드스킬스라는 아주 큰 행사에서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은 이제 교육부 장이시고요. 여기는 주지사님이시고요. 이제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연 활동을 계속하면서 청소년 리더십이라든지 부모 교육, 부부 클리닉, 그리고 이제 부모 리더십 이런 강연들을 쭉 하면서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요. 또 모스크바에서 저는 지금 이제 모스크바는 아니고 5대 도시 안에 살고 있는데요. 이 모스크바에 또 초청을 받아서 리더십 캠프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하던 강연 중에 하나였는데 그건 바로 인도 코끼리가 그 힘센 인도 코끼리가 그 자그만한 코끼리가 볼때그 자그만한 사람에게 잡혀서 코끼리가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이 연상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코끼리가 어릴 때이 코끼리를 큰 나무에 묶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이 코끼리가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도망가고 싶을 때이 코끼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데 그때 이 코끼리에게 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내 다리에 족쇄가 묶이면 나는 어디도 갈수 없구나. 라는 그 관념이 박히면서 이 코끼리는 아무리 자기가 크더라도 힘이 세지더라도 이 코끼리는 아무런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자유로운 곳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에 묶여 있던 여기 퀘스천 마크가 두개 있죠. 그건 바로 저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그렇다. 관점의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다. 지금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영장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를 만난 거는 이제 3년 전인데요.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되게 이쁘죠?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아이는 여기 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팔이 없어요. 네, 해봐, 이렇게. 보셨죠? 이 아이는 팔이 없는데 수영장에 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 아이랑 내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그냥
제가 그냥 어린아이에게 가서 말을 걸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코치님에게 가서, 수영 코치님에게 가서 제가 이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분께서 할머니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서 허락을 받고 이 사피나라는 이 여자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수영도 시켜보고 또이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뒤에 오는 이 아이가 사피나입니다.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이 수영장에서 만난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에서 이 아이하고 또 할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지금 수영을 하러 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다른 곳에 강연을 하러 가야 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그런데 오늘 안 만나면,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었지만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수영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을 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피나, 너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하면 네가 나중에 어떤 물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수영을 하지 않으면 너는 어려움이 생겨. 그래서 너는 지금 수영을 해야 돼. 하면서 이 아이에게 수영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하기 싫은데요. 수영을 하러 왔어요. 근데 하다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아빠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사피나, 그러면 수영 1년만 쉬자. 딱 1년만 하지 말고 그 1년 후에 가자고 해서 이 아이가 1년 후,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수영을 하러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늘이 아이는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사진을 찍던 아이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수영을 하러 왔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수영장에 와서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르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수영을 하고 싶은데 너무 팔이 아파서 코치님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피나, 나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지 않겠니? 한 달만 시간을 주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그건 뭐냐면, 한달 후에 네가 만약에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한달 후에도 네 팔이 아프면 그만둬도 돼. 근데 한 달만 나한테 꼭 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피나는 이제 코치님의 말대로 이 아이가 수영을 한 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한 1년 정도 후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아, 이 아이에게 내가 조금만 코칭을 해주면 이 아이는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일을 또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요.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 내가 거기 가고 싶다 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면 그 몸이 따라가는데 이 아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수영을 했고 수영을 하면서 이 아이가 나아지고 있고 이 마음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아, 사피나에게 이제 목표를 전해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피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피나, 너 이제 내가 하나만 이야기해줄게. 그 뭐냐면 이제 너 수영 시합에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피나하고 할머니가요, 눈이요 이렇게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눈이 크잖아요. 큰 눈으로 저를 딱 쳐다보면서 수영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피나.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 또한 가지 난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건 뭐냐면 수영을 할때꼭 정상인 아이들과 시합을 해야 돼.
정상인 아이들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 가르쳐 줄게. 10번 정도 네가 시합에 나가면 그 10번 전까지는 수상을 할수 없을 거야. 그런데 10번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내가 약속할게. 수상을 할수 있어. 알겠니? 3등이라도 할수 있어. 네가 3등 수영으로 3등 메달을 따서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너무 엄마, 아빠, 할머니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사피나, 너도 너무 기쁘겠지? 사피나, 네, 그래. 오늘부터 너 믿자. 오늘부터 믿어. 너는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야. 알겠지?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진짜 얘가 수영 선수가 될수 있겠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이 있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4개월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러시아에는 왓삽이라는 그런 한국으로 따지면 톡이 있는데 톡을 보내줬는데 그게 무슨 톡이었냐면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시합에 나갔을 때 계속 꼴찌를 하다가 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따고 그 이후부터는 이 아이가 메달을 막 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요. 이 소식이 이제 모스크바의 올림픽을 받은 여기 율리아 에피모바라는 2016년도에 은메달을 딴 러시아 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이 수영 선수가 급기야는 이 사피나를 만나러 옵니다. 이 만나러 와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피나, 나는 너가 너무 놀랍다. 그 몸으로 네가 정상적인 아이들과 수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 내가 정말 애장하는 수영 모자를 내가 너에게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선물을 다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 선물에 사인을 해서 수영 모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계속 훈련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상을 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제 좀 코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됐냐면, 이제 너 장애인인가? 장애인들 아이들하고 수영 시합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너무나 큰 차이로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계속 1등을 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이제 연습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내가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제 좀몇달 후면 유럽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어가지고 사피나가 거기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 선수들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수들을 이제 뽑는 그 시합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 아이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이 3월 25일 날이 사피나를 만났습니다. 사피나와 그리고 사피나 아버지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피나, 네가 지금까지 메달도 따고 상도 따고 이제 이 도시에서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 근데 나는 너에게 오늘 네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그건 뭐냐면 나는 네가 이번에 좀 못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피나가 또 아빠가 왜요?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피나 지금까지 너무 높은 고지에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피나 마음이 너무나 올라왔어요. 혹시 아빠 이름 이반인데, 이반, 혹시 사피나가 말잘 듣나요, 요즘요? 아니요. 예, 맞아요. 우리 마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이 없는 것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피나가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사피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피나, 이제 우리가 목표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 목표는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수영을 했다면, 이제 나는 네가 너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너와 좀 비슷한, 또 너보다 조금 더한 그런 장애자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 그런 곳을 네 이름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해줄 거라고 분명히 믿어. 그리고 이번 선수권 대회에 네가 분명히 뽑힐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내가 사실 너에게 못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은 아니고 나는 네가 분명히 이번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믿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센터를
짓는 부분에 네가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네가 달려간다면 너의 아빠도 이반 아빠도 그리고 사피나도 더욱더 멋있는 수영 선수가 될 거라고 난 믿는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유럽 수영 선수권대회 선발전에서요 2등을 했습니다. 이건 뉴스인데요. 뉴스는 안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강연을 좀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 번도 강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볼 때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냥 힘들게만 이렇게 지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김형환 그 교수님의 그 방에 제가 들어가서 배우는 여기 보면 좋은 부모 커뮤니티라는 그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딩이 학교 중퇴하고 싶다고 하네요. 금방 입학한 1학년이에요. 게임 개발하고 영상 편집하고 공부할 게 많다고 학교 공부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다나 뭐라나 핑계가 많은데 어머님들 조언 좀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채팅방에 절대 저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성격인데 좀 힘을 내서 한번 적어봤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어머님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한자 드려봅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부모님께서 겪으시고 계시는 어려움입니다. 차로 비교하자면 벤츠 엔진을 달고 있지만 50cc의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되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꼭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아이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전달하셔서 좋은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김영한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요 정말 귀한 조언이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듣고 또그 이후에도 몇번 이렇게 제 글을 한 번씩 올렸는데 너무들 기뻐해 주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눔을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저도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더욱더 공부를 할수 있고 나누어 드리다 보면 서로 성장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집에 계시죠? 집에서 가족들에게 말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넌 세계 최고의 아들이야. 딸아, 넌 세계 최고의 딸이야. 여보, 당신은 세계 최고의 남편이에요. 여보, 당신은 세계 최고의 아내야. 저희는 지금 집에서 매일 저녁 9시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9시에요. 이 처음에 이 독서 모임을 할 때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하긴 했는데 요즘은 다들 9시가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요.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형근 부지